안녕하세요, 설경입니다. 오늘은 연북로에 있는 닭 요리 맛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는 혼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1인 메뉴도 판매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맛있는 닭 요리 눈으로 즐겨보세요. 아, 여기 메뉴판을 열어보면은 여름 한정 메뉴로 일면이 있어요. 그리고 닭 한 마리, 2인일 때는 3만원, 3인일 때는 4만원. 네, 이렇게 닭 한 마리를 즐기실 수 있고요. 저처럼 혼족인 사람들에게 좋은 코스가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삼계탕 1인, 혼자 먹을 수 있는 삼계탕이 있고, 또 1인 볶음탕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닭 요리 중에 닭 볶음탕을 주문을 했어요. 아무래도 닭 볶음탕은 혼자서는 먹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볶음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반찬이 정갈하게 깔렸는데요. 이곳에서만 있는 독특한 김치 두 가지가 있어요. 백년초 김치고요. 얘는 감귤 김치예요. 감귤 향이 있어요. 왜냐면 색깔뿐만 아니라 맛 자체도 감귤 맛이 나요. 자, 내가 주문한 닭볶음탕과 밥이 나왔습니다. 자, 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달걀, 감자, 왕감자. 맛있겠죠? 이 정도면 혼자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밥에다가 고기를 얹어서 국물이랑 같이 1차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에 닭고기를 넣고 여기에 감자까지 얹었어요. 하나하나 맛을 보지 않고 한꺼번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볶음탕은 소스가 맛있어요. 맛있어. 자, 여기 닭다리가 있습니다. 닭다리. 닭다리 옮겨서 맛있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남으면 싸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닭볶음탕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얘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의 그런 맛이었는데요. 남아서 남은 건 포장을 해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얘네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혼자서도 닭볶음탕을 즐길 수 있는 이곳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